재즈의 스탠다드 넘버로 손꼽히는 베니 굿맨의 싱싱싱. 귀에 익은 리드미컬한 선율과 특유의 웅장함이 특징인데요. 스윙키즈 엔딩 공연에 쓰여 영화의 메인 테마를 담당합니다. 스윙키즈는 한국 영화 최초로 비틀즈의 Free as a Bird를 원곡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이념을 넘어 꿈과 자유를 갈망하는 스윙키즈 댄스단을 대변하는 음악으로 영화적 메시지에 공감한 비틀즈 측에서 이례적으로 사용을 승인했다고 하니 영화에서 확인하십시오. 영화에서 총 15번의 퍼포먼스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배우분들이 가장 추천할 만한 씬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던 러브라는 곡이 나오는 씬이 있어요. 영국 글램록의 대부 베를린 3부작 앨범 시리즈를 발매하며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기로 했던 뮤지션 데이빗 보이의 모던 러브. 그게 기수와 판례가 이념을 뛰어넘고 춤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가장 잘 표현된 그 씬이 있는데 그 곡과 너무 잘 어우러지고 그래서 그 장면을 저는 뽑고 싶어요. 도경수 씨, 2018년은 의미 있는 한 해일 것 같은데요. 엑소로 누적 음반 판매량 천만 장 기록에 이어서 최근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배우. 어마어마하십니다. 한가래는 쳐다봐요. 정말 너무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더 진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나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9살의 아역배우 박보영을 성인배우로 발돋움시킨 과속 스캔들. 새 벌교육 고등학교에서 2011년 당시 아역배우 심은경과 임남이라고 합니다. 빙글빙글 남이? 신인 강소라를 대세배우로 등극시킨 써니. 강영철 감독이 선택한 여배우, 이번에는 스윙키즈의 박혜수. 선배님들 옆에 이름을 그렇게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좀 부담도 되고 뭐 영광이 있고 팔레라는 인물이 워낙 준비할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어적인 부분이나 춤도 그렇고 노래도 하고 해서 그런 게 부담이 좀 될 때마다 감독님이 저를 뽑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감독님의 안목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하면 될 테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영화 스윙키즈가 눈도 마음도 몸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영화니까요. 티켓팅을 해주시면 2시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스윙키즈 꼭 봐야 합니다.